1945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은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패권을 둘로 나눠 차지했던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임시적으로 통치되었던 군정기를 지나 1948년 5월 10일 38선 이북 지역을 제외한 이남 지역 총 200개 선거구에 한해서 치러진 제1대 총선을 통해 임기 2년에 제헌국회의원을 선출했고 1948년 5월 31일 개원한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7월 20일 이승만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가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일제가 35년간 우리 땅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착취하고 수탈하기 위해 구축해 놓았던 기반시설, 즉 각종 기관들을 비롯한 철도, 도로, 항만, 공장, 설비, 건물, 토지 등그 모든 것들이 일본의 패전으로 광복을 맞이하며 고스란히 미군정에게 몰수되었고, 이러한 적산이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에 귀속되면서 1949년 6월 21일 법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한 농지개혁과 더불어 500여 년간 이어온 조선 왕조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만신창이가 된 국가 경제를 일으켜 세울 중요한 물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손꼽히는 농지개혁은 조선 왕조와 일제강점기 동안 엄연히 존재했던 신분제를 기반으로 하는 봉건적인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복 당시 남한 인구의 70% 이상은 농업에 종사했으나 이들 중 순수자작농은 14%에 불과했고, 절대 다수가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했던 소작농 처지였기에 신분제가 철폐되고 외놈들마저 도망간 당시 농지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일제 소유였던 적산 농지와 소유자가 분명치 않은 농지를 비롯해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와 삼정보, 3헥타르를 초과하는 농지 등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해당 지주들에게는 국가의 팔은 농지에 대한 연수확량의 150%를 5년간 면보상환 보상토록 하는 지가증권을 발급해주고, 영세농민들에게는 삼정보 범위 내에서 유상으로 분배하여 이들에게는 5년 연보상환으로 해당 토지의 연수확량의 30%를 곡물이나 금전으로 상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1949년 4월 28일 제헌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 21일 공포되었으며, 1950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인 농지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을 시작한 지 얼마 후인 1950년 6월 25일 북의 기습 공격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3년 동안 서로를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을 치르는 동안 소비 물가가 폭등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이승만 정부가 국가의 토지를 팔은 지주들에게 발급해 주었던 지가증권은 치솟는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가치로 급락하면서, 이승만 정부가 시행한 농지개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대부분의 농지를 팔 수밖에 없었던 지주들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국가로부터 농지를 유상분배받은 영세농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자영농의 수는 크게 증가하면서, 오늘날 정치인들이 빈번히 공약으로 내거는 소위 경제민주화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농지개혁으로 지주 세력들이 몰락하며 생긴 빈자리에는 정권과 결탁하여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정치적 자본가들이 나타났고, 이들은 오늘날 이른바 재벌이라 불리며 대대손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치르며 이승만 정부에게는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카드 세 가지가 생겼습니다. 이는 바로 미군정으로부터 고스란히 이어받았으나 전쟁 통해 제대로 불화하지 못한 적산과 우리나라를 소련, 중국, 북한과 맞서는 대공상권 방어기지로 변모시키기 위한 3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미국의 경제 원조를 비롯하여 광복과 전쟁 등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속에서 특정 세력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수 있는 금융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원조 물자와 일제 강점기의 적산을 어디에 어떻게 분배하고 치솟는 물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저리로 거액의 사업 자금을 융통해 줄수 있는 금융 정책까지,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당사자가 된다면 로또와는 비교도 안될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에,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이승만 정권에게는 가깝건 멀건 어떻게 해서든 줄을 대려고 하는 자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 정경유착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적산을 불화받아 사업의 기틀을 구축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오늘날 재계 3위인 SK그룹으로,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의 큰아버지이자 SK 창업주인 최종건은 1944년 일본 기업 선만주단과 교토직물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선경직물에 입사하여 1945년 광복을 맞이하면서 적산으로 분류된 선경직물을 1953년 휴전 직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불화받아
이때부터 사업주로서 기업을 이끌어 오늘날 통신, 에너지, 반도체, 화학 등 다양한 분야에 100여 개의 계열사를 가진 SK그룹의 토대를 마련했고, 대한민국 10대 재벌 기업 중 하나인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의 아버지이자 한국화약 창업주인 김종인은 1942년 조선화약공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광복 후에는 1952년 부산에서 한국화약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이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조선화약공판 주식회사의 인천 공장을 불화받아 우리나라 최초로 다이너마이트를 자체 생산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며 지금 80여 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한화그룹의 기틀을 다졌으며,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박승직상점을 통해 거상으로 자리 잡은 박승직의 아들이자 오늘날 두산그룹 제9대 회장 박용만의 아버지이며, 제10대 회장 박정원의 할아버지인 박두병은 아버지가 경영하던 박승직상점의 전무이사로 지내다가 광복 무렵 쇼와기린 맥주 영등포 공장의 지배인을 역임했고, 1952년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쇼와기린 맥주 영등포 공장을 불화받아 동양맥주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꾸고 사명의 이니셜로 우비라는 브랜드를 런칭하여 지금 두산그룹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1950년대 10대 재벌에 등극한 설경동의 대한전선을 비롯하여 오늘날 대한민국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적산을 불화받아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당시 먹을 것과 입을 것의 기초가 되는 삼백산업과 비료, 시멘트, 판유리 등 특정 생산재에 집중 투자하면서 관련 산업들을 육성시켰는데, 이 산업들에 필요한 원료인 제분의 소맥과 제당의 원당, 면방의 원면을 비롯하여 원모, 생고무, 펄프 등 각종 원료조차도 대부분 해외에서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로부터 전쟁 직후 치솟는 물가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미국의 원조 물자를 제공받아 파격적인 저리로 사업 자금까지 융통하여 각종 설비를 갖추고 시중에 판매하는 일명 수입대체 산업의 경우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사업이었기에, 과연 누가 정부로부터 선택되어 원조 물자를 받아 가공 판매하는지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미국의 막대한 경제 원조를 기반으로 펼쳐진 각종 산업 육성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 엄청난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재벌의 상징인 삼성의 이병철과 LG의 구인회, 그리고 현대의 정주영이었습니다. 삼성의 창업주 이병철은 1910년 천석지기 대지주의 집안에서 태어나 1936년 고향 친구들과 함께 정미소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내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1938년 대구에서 지금 삼성그룹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삼성상해를 창업하여 1941년 주식회사로 개편하고 청과류와 어물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등 사업을 키워갔으며, 광복 이후 1948년에는 훗날 효성그룹의 창업주가 되는 조홍제와 삼양통상 창업주이자 GS그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허정구와 함께 사업 무대를 영남에서 서울까지 확장해 나가며 서울 종로 일가에 삼성물산공사를 창립했습니다. 서울에 자리 잡은 이병철은 본격적으로 무역업에 뛰어들어 당시 아무것도 없었던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이 되어 치열했던 무역업계에서 삼성물산을 1950년 업계 1위로 성장시키며, 이승만 정부가 추진한 일본 공업시찰단에 선정되어 일본 내 제조업 등 전반적인 업계 현황뿐만 아니라 전후 공업시설 복구 현장까지 직접 시찰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도 한국전쟁을 피할 수 없었고, 당시 운전기사 위대식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서울을 탈출하는 등 고생 끝에 1951년 부산에서 삼성물산을 주식회사로 재설립하여 전쟁으로 사방에 널린 고철들을 수집한 후 전후세가 부족한 일본에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홍콩에서 설탕과 비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파는 기발한 사업 수완으로 빠르게 재기에 성공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승만 정권과 결탁하여 무역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까지 진출하며 사업을 넓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철은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오늘날 CJ그룹의 전신인 제1제당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승만 정부가 핵심 육성하는 이른바 삼백산업 중 하나인 설탕을 가공 판매하는 것을 도맡았으며, 1954년에는 남들이 다 면직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제1모직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모직사업에 진출하여 정부로부터 저렴하게 원료를 공급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직물 수입 금지 조치 정책 등 노골적인 육성 정책에 힘입어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병철은 이승만 정부로부터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신탁 주식회사였다가 광복 후에는 한국신탁은행에서 한국상공은행과 합병하며 상호가 변경된 한국흥업은행의 귀속 주식을 불화받아 은행마저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장외에서 좋은은행 주식마저도 50% 이상 확보하며 한일은행이 보유한 상업은행 지분까지 합치면 4개의 시중은행 중 3개를 장악한 것과 다름없었으며, 자신의 사금고가 되어버린 은행들을 통해
막대한 사업 자금을 마음껏 융통하며 대자본가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이후 이병철은 1958년 오늘날 삼성화재의 모태가 되는 안국화재까지 인수하며 보험업계까지 진출했고, 오랜 시간 동안 이승만 정권의 비호 속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면서 1960년 마침내 총 1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대 재벌로 거듭났습니다. LG의 창업주 구인회는 1907년생으로 이병철을 비롯해 LG 공동 창업주인 허만정의 장남 허정구, 효성그룹 창업주인 조홍제 등과 경남 진주 지수초등학교 동문으로 1920년 두살 연상의 이웃집 딸 허울스와 혼인하며 훗날 2004년 LG그룹에서 GS그룹이 분리 독립할 때까지 오랜 세월 허씨 집안과 함께 사업을 도모했습니다. 구인회는 동생 구철회와 함께 품목점을 운영하며 큰 돈을 벌어 일찌감치 경남 진주 유지가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광복 이후 부산에서 미군정으로부터 제일 먼저 허가받은 제1호 무역업체인 조선흥업사를 설립했으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허만정과 그의 아들 허준구와 동업하며 화장품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어느덧 화장품을 단순히 유통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부산 자택을 생산 공장으로 바꿔 첫 번째 제품인 럭키 크림을 생산 판매했습니다. 럭키 크림을 생산 판매하며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1947년 라키화학공업사를 설립하며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뛰어들었고, 1952년 합성수지로 오리엔탈 빛과 비누값 등을 생산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 나무로 된 제품만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소위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이듬해인 1953년 라키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라키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연이어 1954년 대한민국 최초의 연고 형태 치약인 럭키 치약을 출시하여 출시한 지 3년 만에 국내 시장을 석권하는 등 거침없이 성장해 나갔으며, 1958년에는 오늘날 LG전자의 모태가 되는 금성사를 설립하여 1959년 국내 최초로 라디오를 개발하는 등 승승장구해 나갔습니다. 구인회의 경우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연이어 히트하며 성장해 오면서 이승만 정부로부터 특별히 적산을 불어받거나 원조 자금을 지원받진 않았으나, 이승만 정부의 산업 육성 정책의 비호 아래 중점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강력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막대한 사업 자금을 저리로 융통하는 등 금융 혜택을 받으며 활발한 사업 진출과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정주영은 1915년 강원도 풍천군 송전면 아살리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1930년 전교생 30여 명뿐인 송전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몇 차례 가출 끝에 1934년 경성에 있는 쌀가게 복흥상회에 취직하여 4년 만인 1938년 복흥상회를 물려받았으나, 이내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제의 식량 배급제 실시로 인해 가게 문을 닫게 되었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금으로 1940년 아도 서비스를 설립하여 건물이 전소될 만큼 큰 화재도 이겨내며 종업원 60여 명을 갖춘 제법 큰 업체로 성장시켰지만, 일제의 진주만공습으로 발발된 태평양전쟁으로 이듬해인 1942년 전국의 모든 공장을 통폐합하는 기업정리령에 따라 경쟁업체에 강제 병합되면서 사업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광산 근처에서 광석을 운반하는 일을 하다 광복 이후 미군정의 산하기관인 신한공사로부터 서울 중구 초동에 일제 적산인 땅 200여 평을 불어받고 사업 욕심이 남달랐던 정주영은 1946년 4월에는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이듬해인 1947년 5월에는 현대투건사를 설립했고, 195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현대자동차 공업사와 현대투건사를 합병하여 현대그룹의 모태격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며 건설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를 설립한 지채 반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을 떠났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시 미군 통역장교로 일하고 있던 동생 정인영의 도움과 정주영 특유의 성실함으로 미8군 후방기 지사령부 공사를 비롯해 교통부사나 외자청과도 계약을 맺으며 피난지 부산에서 첫 번째 계열사인 현대상운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미군과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피난지였던 부산에서 튼실히 기반을 구축한 현대건설은 서울 수복과 함께 미군 관련 공사를 거의 독점적으로 수행하며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1952년 12월, 미국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이젠하워를 맞이하기 위해 단 보름 만에 숙소 공사를 완료하고, 한겨울 황량하기 그지없었던 유인군 묘지를 보리싹을 이용하여 녹색으로 단장한 일화는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전쟁이 멈추고 대한민국 온 국민이 재건을 위해 힘을 다할 때, 정주영의 현대건설도 전후 복구 현장의 선봉에 서서 일약 국내 6대 건설사로 부상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낙동강 고령교 복구 공사를 시작으로 낙동강 우국제 개수공사를 비롯해 내무부 중기공장 신축공사,
부산항 제4부도 신축공사, 한강인도교 복구공사 등을 잇따라 수주하며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이승만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나갔고, 이재음 정주영을 일컬어 세간에서는 대동공업의 이용범, 극동건설의 김용산, 삼부토건의 조정구, 조응토건의 황희성과 더불어 자유당 5인조라 칭하며, 이들과 자유당 그리고 이승만 정부의 끈끈한 유착관계로 인해 몇몇 건설사들이 대형 계약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기 시작했으나, 정주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1957년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한 국도포장사업에서 업계 가장 높은 실적을 올렸고, 상진대교 건설, 인천 돌제 물량장 축조, 청계천 방산시장 앞 암거가설 등의 대단위 토목공사를 비롯해 당시 기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 인천 제1도급 복구공사 등을 수주했으며, 이러한 수주 실적을 기반으로 시멘트 공장 설립 계획을 추진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든든한 지원 속에 건설 중기와 시멘트 슬레이트 등 건설자재 생산을 아우르는 거대한 기업군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삼성의 이병철과 LG의 구인회, 그리고 현대의 정주영, 이들이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가장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들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군림하며 살아온 자들 중 대부분의 역사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으며 태동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재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꼭 유념하기를 바라며, 이번 제1공화국 열전 대한민국 재벌의 태동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